여성교사 이경신 며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7장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Act according to the law they teach you and the directions they give you. Do not turn aside from what they tell you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 재판장과 그리고 그 레위인인 제사장이 그 가르쳐주는 율법의 뜻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그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제사장과 그 목사님과 그 재판장의 그 판결대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 말해주는 그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재판장의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재판장의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참으로 대단한 그 사람의 생사권을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진 수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The man who shows contempt for the judge or for the priest who stands ministering there to the Lord your God must be put to death.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Israel. 사람 무법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 목사님이나 재판장의 말도 듣지 않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죽여서 그 악을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제사장이나 그 재판장의 말은 참으로 엄숙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authority가 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법무사이지만은 법무사로서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그 목사님, 그 제사장이면서 저는 비록 선교사이지만은 선교사이면서 법무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미약하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참으로 재판장이나 그 목사님의 그 제사장의 위치가 참으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음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저의 그 법무사로서의 정말 소임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또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겁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All the people will hear and be afraid and will not be contemptuous again. 그래서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권위가 더욱더 높아지고 그 제사장과 그 목사님과 그것을 행하였던 재판장에 더욱더 두려움이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When you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and you say let us set a king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 지금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민족들이 또한 우리들도 다른 민족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 그것을 이미 다그 백성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Be sure to appoint over you the king the Lord your God chooses. He must be from among your own brothers. Do not place a foreign over you, one who is not a brother Israelite.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을 세우려면은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foreigner 외국인은 안 되고 같은 민족의 사람이고 이 미국에서는 그 타국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여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반드시 시민권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타국인을 세우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며, 그 왕으로 세우려면은 형제, 그러니까 형제나 brother이라면은 같은 미국 사람, 미국인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겠지요.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미국이 모든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고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미국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도 하나님께서 진정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나라가 되려면은 한국도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로 그것을 선포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민족이 우리 기독교 국가로.